자, 그럼 이거 보니까 이제 그 뭐야. 큰 박사가 아니고 뭐야. 큰 시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얘가 보스급인가 보죠? 얘는 뭐야? 얘좀 잘생겼다. 너 뭐야? 나는 레드카드 전문가. 너의 실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어. 3번 도로의 트레이너. 모두를 이길 수 있는 너를 만나고 싶다. 잠깐. 야, 이거는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트레이너들을 전부 다 이기면은 얘랑 싸울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트레이너들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저는 아직 저녁 식사는 안 했고요. 이거 하고 나서 먹을 예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트레이너 잡고 나서 저 잘생긴 녀석하고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얘는 짧은 치마이긴 한데 얼굴이 좀 껌해. 좀 무섭게 생겼어. 아, 큰 시련할 때는, 아, 알겠습니다. 힌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얘네들 좀 잡고 갈게요. 쟤는 누구야? 처음 보는 애. 712. 트레이너랑 싸울 때는 쟤네들 거는 뺏을 수 없다고 했었죠? 왜못 뺐죠? 포켓몬 이기면 뺏을 수 있어야지. 아, 한 방에 못 잡았어. 아, 데미지도 속성에 따라 다르다고요? 뭐, 그거는 이제 하면서 알게 되면 되죠. 뭐, 저 첫날 할 때보다는 많이 알잖아요, 이제. 아닌가? 이제 좀 하잖아요. 그렇지! 자, 트레이너 일단 다 잡아주죠. 가디는 진화를 안 하던가? 도우미는 뭐야, 기술 도우미? 뭐, 얘는 냄새 구별, 울부짖기 이런 거 빼죠. 울부짖기 빼죠. 그렇지. 짠! 나옹이랑 가디는 진화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할것 같아, 나옹이 같은 애들은. 돈 많이 준다, 근데 이제. 자, 그리고 트레이너 아까 전에 여기도 아까 어디 한명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얘 싸웠던 애고. 이 사람 싸웠었고. 여기 위에도 혹시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도 한번 가보죠. 자, 이거 하늘 위에 있는 게 지금 깨비참이죠, 깨비참.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한 바퀴 돌아왔잖아. 한 바퀴 돌아왔잖아. 그렇지. 자, 요괴워치는 뭐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 요괴워치는 이제 할게 랜덤, 아, 그 통신대전 같은 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하고. 그 매일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제 싸울 수 있나? 아직 못 싸우네. 그러면은 얘는 나중에 싸우죠. 뭐 싸우려면 더 많이 싸워야 되는 거 같네요. 나중에 싸우죠? 아, 여기 또 있구나, 트레이너. 도구를 지니게 할 파트너의 가드의 힘을 끌어냅니다. 나 도구 끼고 있지. 아, 가디는 나중에 불꽃의 돌이라는 것을 있으면 진화를 한다고요? 그럼 그거는 한참 멀었네요. 못하겠네요. 근데 쟤는 왜, 그, 뭐야, 몬스터볼이 달라요, 저랑? 저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내거좀 후져 보이는데? 내거 옛날 거 아니야? 제게 신형이고? 자, 가디. 효과가 별로. 찌르기. 오케이. 찌르기 해주죠. 아, 이거 별로 데미지 안 가네. 불속성에 약하구나, 얘가, 불속성에. 자, 놀래키기로 공격하죠. 아, 예리한 불이라는 아이템을 넣어주면 좋다고요? 예리한 불이가 아까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뭐죠? 제가 지금 갖고 있나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예리한 불이? 아, 이거 나 체력이 많이 달았는데? 가디 생각보다 센데요? 아, 살았어. 어우, 쓰러졌어. 쓰러졌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색 빠진 눈이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오케이. 상대가 약해져 있어. 그래, 가는 거야. 윤냥. 자, 그래서 Z 기술, Z파워 한번 써보죠. Z파워로 하이킥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파워 이렇게 써야 되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가자! 필살기 맞나? 오, Z 기술, 울트라 대시어태. 뉴뉴! 아, 그냥 뭐 박치기 같은 건가 보죠? 잡았다. 세네요.
오케이, 행주 레벨 15. 그렇지. 아, 이제 돈 많이 주네. 아, 제가 뭐 채팅창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전부 다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하나 전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도 게임을 해야 되니까, 그쵸? 제가 최대한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뭐야? 저거는 뭐 없죠? 자, 여기는 그냥 가죠. 얘도 싸우는 건가? 넌 누구니? 잠깐만 너, 여기 아이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줘. 아, 퀘스트도 있네, 퀘스트. 좋아요. 어우, 고마워. 착하구나. 알로라 아이는 우리 허니문으로 왔는데, 허니가 안멍이라는 포켓몬에게 한눈에 반해 버렸어. 울퉁불퉁한, 아, 잠깐, 이거 안멍이 잡아달라는 거 아니야, 설마? 턴케라틸에 가서 잡아주지 않을래? 안멍이. 자, 안멍이 같은 경우는 턴케로틸이라는 곳에서 얻을 수가 있나 보네요. 턴케로틸이 근데 어딘데? 간판 좀 한번 볼게요. 턴케로틸. 다음에 여기는. 턴케로힐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뭐 나중에 하죠? 어딘지 아시나요? 턴케로틸이? 나무 아래 있는 거 열매라고요? 그게 뭐죠? 아, 멀다고요, 여기서? 그럼 뭐 나중에 가죠, 그런 건. 어? 1번 도로로 다시 돌아왔네요, 우리. 돌아왔네, 여기로 다시. 제 꼬마의 엄마한테 혼나고 있는 애 있잖아. 아, 맞다. 시련을 클리어한 대부리와 포켓몬들의 승부. 어떤 기술에 혼을 담아 펼칠지 기대되는군. 네, 저기 트레이너가 아닌 저도 굉장한 일을 하는 걸알수 있어요. 삐 멜레멜레의 섬의 왕 한라님은 강하단다. 격투 타입 포켓몬을 능숙히 다루는 트레이너지. 비행 타입이나 에스퍼 타입의 기술을 단련해두면 좋을 거야. 아, 여기 나오네요. 비행 타입, 에스퍼 타입. 에스퍼 타입은 뭐죠? 에스퍼? 위스퍼 아니고 위에스퍼. 왜폼 잡고 있어, 한라 촌장님? 자, 지금 싸워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먼저 그 센터로 가서 회복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포켓몬. 그렇잖아, 이거. 자, 여기 근처에서 회복하는 데가 어딨죠? 이거 회복 어디서 해? 회복하고 싸워야지, 지금 싸울 순 없잖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자, 회복하는 데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회복을 하고 싸워야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나갈게요. 자, 회복을 해야지. 아, 그냥 가면 돼요? 이거 회복 안 하고 그냥 가도 돼요? 엄마 집에 가면 회복해준다고요? 예, 지금, 아, 자동으로 회복된대. 예, 지금 하는 것은 포켓몬스터 썬 버전입니다. 화면에 써 있잖아요. 포켓몬스터 썬이라고 그러고 오니. 화면에 써 있잖아. 아, 자동으로 회복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싸워보죠. 우리 촌장님. 오거지는 동굴의 시련 클리어 축하한다. 수고했구나. 그래서 섬의 왕이 나와 승부를 할 거니? 대부리, 그리고 가디. 물론이죠. 나도 기다리고 있었단다. 오, 야, 동네 사람들 구경 왔네요. 아, 스토리에서는 거의 자동으로 회복이 된다고요? 이야, 기다리고 있었다. 섬술래에 도전하는 자들이여, 정식으로 인사하지. 멜레멜레 섬의 왕, 한라라고 한다. 그럼 시작해볼까? 멜레멜레 섬 최고의 시련인 섬의 왕과의 포켓몬 승부. 이름하여 큰 시련. 그럼 데브리, 카프 꼬꼬꼬에게 빛나는 돌을 받은 너와 파트너 가디의 전력을 보여주거라. 잠깐, 파트너 가디라니? 나 파트너 가디 아닌데? 이 몸도 전력, 진지한 한라로 임하겠다. 큰 시력, 시작! 예, 까도록 하죠. 염동력 같은 거를 쓰는 게 좋다고요? 오, 그래요? 염동력은, 그, 뭐야, 버터풀한테 있잖아요, 지금. 망키, 저거 왠지 원숭이일 것 같은데? 아, 아니네. 돼지네, 돼지. 돼지 원숭이 같은 거네요. 자, 일단은 쪼기를 쓰는 게 좋죠. 쪼기 쓰고 나서
아,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제14 정도니까 이 할아버지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오, 야야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핵권 땅수! 아이, 별로 안 세네. 뭐, 큰 시련은 무슨, 그냥 이길 수 있네. 아, 아파, 아파, 아파. 급수에 맞았어, 나. 오케이. 자, 일단 망키 쓰러트렸네, 망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 홍이스 레벨 올랐다. 마크탕. 마크탕 지난번에 봤던 것 같은데 누구였더라? 그래서 포켓몬을 교체해준다면 그럼 염둠력을 한번 써보죠. 버터풀을 꺼내주죠. 교체한다. 오케이. 자, 자. 염둠력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탕. 아, 예, 유부주머니. 오케이. 자, 염둠력. 효과가 굉장함 써있네요. 잠깐, 뭐 속였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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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갑자기 못 쓰는 거야? 자, 염동력. 그렇지. 어, 데미지 복, 그렇게 세지 않는데? 그렇게 안 센데요? 레벨이 지금 13밖에 안 돼서 데미지가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아프다. 세 번 맞았다. 바람 일으키기도 한번 써보죠. 이게 더 세네요. 이걸로 공격을 하죠. 이게 더 세네. 염동력보다 이게 더 세네요. 아, 소기다리 쓰면은 풀이 죽는다고요? 급수에 맞았다. 나 왜 이렇게 급수에 잘 맞는 거야? 아, 근데 데미지가 지금 1씩밖에 안 들어오네요. 오, 좋아, 좋아, 좋아. 다섯 번 맞았다. 왜 이렇게 많이 맞아? 자, 바람 일으키기 또 써도록 하죠. 아, 조금 남았어, 조금 남았어. 아이고, 너무 공격 속도가 느려. 몇 번을 공격하는 거야, 도대체. 저거는 최대 몇 번까지 맞게 되나요? 지금 다섯 번까지 맞았는데 그 이상도 맞게 되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크탕 잡았습니다. 유부주머니 잡았습니다. 이 파티로 스토리 클리어 할 거냐고요? 일단은 해봐야죠. 스토리 같은 거는 원래 이제 도움 같은 거 별로 안 받고 하는 게 재밌지 않나요? 마구 하이킥이 이런 거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 그럼 하이킥이 속이다. 어, 울음소리 빼죠. 오케이. 아, 최대 다섯 번이요? 감사합니다. 그렇지. 오기지게? 오기지게는 또 뭐야, 오기지게? 자, 그럼 다시 한번 페미스로우로 바꿔서 공격을 하도록 하죠. 페미스로우로 쪼기 공격을 하도록 하죠. 버터풀 돌아와! 가라, 페미스로우! 오우. 예, 안멍이는 지금은 못 잡고요. 안멍이는 나중에 뭐 있는 데서 잡죠. 아, 얘는 무슨 가재 같은 애네요. 아, 개? 오기지, 개. 개구나, 개. 자, 쪼기로 공격을 하죠. 가라, 페미스로우! 아, 뭐 데미지 그렇게 세지가 않네, 생각보다. 공격력 낮추는 건가, 이거? 방어가 떨어졌다. 방어는 뭐 괜찮아. 어차피 난 때리기만 할 거니까 방어는 괜찮아. 이 여유로운 표정 좀 보세요, 페미스로우. 그렇지, 한 대 더 때리면 잡을 수 있겠네요. 저는 이제 포켓몬스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생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생방송 할 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잡았습니다. 야, 역시 이거 세네. 아, 할라, 근데 별거 없네요. 오호호, 아주 훌륭해. 2,400원. 아, 뭐 할아버지 주제 2,400원밖에 안 줘. 저 24,000원 이렇게 줘야지. 오호호호호. 절대 우연 따위가 아니다. 대단히 좋은 트레이너, 그리고 좋은 포켓몬이구나. 카푸코코! 자, 드디어 등장 하나 봅니다. 카푸코코기. 오, 이번에도 카푸코코코코의 울음소리. 카푸코코코코, 강해진 너희와 싸우는 게 기대되는 건가? 주와 파트너 포켓몬에게 트레이너 힘을 나눠주는 제트 크리스탈을 받아라. 어, 제트 크리스탈 또 받네? 몇 개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제트 크리스탈이 지금 두 개라는 것은 노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애 두 명한테 낄 수 있다는 건가요, 지금? 이전에 받았던 거 하나랑, 아, 여기는 뭔가 좀 더 좋은 거 같네, 지금? 큰 실험 클리어.